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유학센터 이채영 실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캠브리지 대학교 합격생에 들려주는 영국유학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세미나는 대략 1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미나 마지막 세션에 저희가 Q&A 세션을 마련을 해 놨어요. 그래서 세미나 하시는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세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진행을 해주실 저희 박재훈 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박재훈 님이고요. 네, 저랑 A레벨 진행하셨고 올해 이제 캠브리지 경제학과 입학 예정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잘 들리는 거죠, 이거? 네, 저는 박재훈이고요. 뭐 그냥 딱히 자기소개할 거는 없고 그냥 A레벨에서 뭐 괜찮은데 갔고 뭐 관심 있는 이런 영국역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 알았으면 좋겠을 만한 내용들 좀 공유하고자 이렇게 세미나를 했고요. 하게 됐고 뭐 제가 세미나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이런 게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자, 우선은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소통이 되나 이런 저한테 궁금하실 것들이나 이런 것들 숫자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채팅 기능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자 혹시라도 이 중에서 궁금한 숫자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건데 이두 가지 정도 숫자 아무거나 입력해 주시면 제가 그 숫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할게요. 그러면 3이 더 3. 궁금합니다. 3이 3이 제가 고등학교를 바꾼 횟수예요. 네. 제가 고등학교를 3번에 바꿨어요. 제가 고등학교 바꾼 횟수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저도 했잖아요. 어쨌든 좋은 성적을 냈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뭐 소위 말하는 개판인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의대 준비해서 의대 가고 뭐 어렸을 때부터 좋은 최상위권 학교 준비해서 준비가 간 케이스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숫자 하나 있을까요? 10은 이것도 역시 제뭐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과거일 텐데 제가 영국 유학을 선택한 계기는 미국 유학이랑 영국 유학을 다 고민을 하긴 했지만 미국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저는 미국 비자가 10년 동안 안 나와요. 그 이유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뭐 CC를 잠깐 다녔을 거예요. 그때 학교를 단 하루도 나가지 않아서 학생 비자가 캔슬이 되면서 그 기간 동안 불법 체류 기간이 한 2주 됐고 그 2주 동안에 소명이 안 돼서 한 10년 정도 비자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서 신나게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네. 그러면서 10년 동안이나 비자가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런 저도 뭐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는 얘기들을 충분히 상호 간에 소통을 잘 하면은 지금 듣고 계시는 어디언스 분들도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 정도 더 받아볼게요. 아래 2랑 17을 말씀을 드릴게요. 2는 뭐냐면 제가 처음 학교 가서 첫 시험 배치고사 봤을 때 화학 점수예요. 화학 점수. 제가 화학 점수가 2점이었어요. 그리고 17은 그때 당시에 봤던 수학 점수. 제가 A레벨 기준으로 배치고사를 본게 아니라 GCSE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교 수준의 레벨을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2점이랑 17점 나온 거였어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방금 슬라이드에 제가 잠깐만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요. 일단은 이세 가지로 분류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유학이라는 거에 있어서 목적한 달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세 분야로 나눴을 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입시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서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세 가지가 어우러져야지 어느 정도의 소기의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고요.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뭐 디테일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텐데 이거는 사실 학생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고 입시에 관해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저희 학부모님들도 같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고 생활에 있어서는 오히려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 제가 경험해본 학생들과 저 스스로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면에서는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소제목들이 되게 거창해요. 솔직히 말해서 주의를 좀 끌어보고자 속된 말로 뭐 어그로를 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좀 건방진 단어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내용들을 제가 리허설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오늘 슬라이드의 모든 내용들을 다 디테일하게 100%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한 6시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키워드들만 나열을 했고요. 제가 아주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키워드를 가지고 본인이 검색을 하신다든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 혹시라도 더 궁금하시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시간과 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부라는 거를 제가 이 2점에서 17점 정도 되는 이런 그냥 솔직히 말해서 개판인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성적이라는 건 어쨌든 공부의 결과물로서 나오는 거고요. 공부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뭐 10점이다라고 하면은 초안 환경과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께서 공부를 좀 잘해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성적이 왜 안 나오지는 나중으로 미루시고 지금 내가 왜 공부를 못하는 나한테 있어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고 이해를 하게 만드는 그 시간을 방해하는 게 뭘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내용 하나를 어떤 종교적인 믿음에 가까운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IQ와 공부에 관한 내용인데요. IQ와 공부 성적은 당연히 관계가 있어요. 당연히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능이 높으면은 공부를 다 잘하느냐. 제가 되게 웃긴 게 제가 이거 영국 유학해서 캠브리지 가기 전에 사람들이 저보고 너는 공부하면 안 돼. 너는 진짜 바보 같은 애야. 너는 왜 공부하는 거야. 너는 그냥 기술이나 배워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어떻게 해서 운이 좋아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은 야 너는 분명히 머리가 좋았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해요. IQ는 분명히 도움은 돼요. 분명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빨리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 3, 4번에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Talent multiplied by effort equals to skill. Skill multiplied by effort is achievement. Therefore, talent multiplied by effort squared is achievement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농구를 되게 좋아하니까 농구로 조금 따져볼게요. 어떤 재능 있는 선수가 노력을 기울이면 패스나 드리블 같은 걸 잘할 수 있어요. 이걸 스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선수가 어치브먼트, 어떤 업적을 남기려면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시즌 내내 컨디셔닝을 한다든지 그 스킬들을 어떻게 가지고 조합해서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팀메이트들과 내가 설령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가 바보 같아, 머리가 멍청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동의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그릿이라는 지표가 존재를 해요. 이거는 동명의 책도 있는데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고요. 그릿은 정의만 알려드리고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릿은 어떠한 역경이나 이런 것들에 부딪혔을 때 그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목적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것을 계량화한 지표예요.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은 IQ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릿지수가 높은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IQ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릿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나 사회적, 경제적 성공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저 책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제는 그래, 오케이, 다 좋다. 너 노력하는 거 인정하겠다. 그래서 노력은 그냥 하면 되느냐? 뭐 노력하겠다라고 그냥 하면 된다라는 소위 속된 말로 뭐 꼰대 같은 말을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노력을 잘하려면은 몇 가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것의 키워드들이 아래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죠. 화학으로 따지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투하되어야 하는 에너지의 양을 뜻해요. 그 임계점을 얘기하는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서 우리가 그냥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책상에 앉아서 앉은 순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앉게 되면은 당연히 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지 집중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하면서 실질적인 정보를 처리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그 시점까지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액티베이션 에너지예요. 이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멘탈 리소스인데 하루에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고 성과를 내기 위한 정신력의 양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공부를 할 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
그러면은 내가 쓸수 있는 멘탈 리소스는 한정돼 있는데 당연히 액티베이션 에너지에서 다 뺏기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부라는 그 프로세스에서는 투하될 수 있는 리소스가 더 적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느냐? 이 행동과 행동 간에 전환될 때이 행동의 방향성을 바꾸는 데 있어서 마찰력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느냐? 내가 공부를 하다 밥을 먹고 다시 공부를 할때 절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바로 밥 먹자마자 공부 못 해요. 일부 친구들은 바뀌는데 한 10분만 걸리고, 일부 학생들은 뭐밥 먹고 공부해야지 하고 한 3, 4시간 걸려요. 그런 친구들은 마찰력을 좀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줄여주는 게 습관화를 해주시면 돼요. 자, 내가 맨날 똑같은 메뉴를 새벽 뭐몇 시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공부를 한다라는 게 습관이 들어져 있으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어디서 언제 먹어야 될 거를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나의 멘탈 리소스가 보존되는 거고, 그럼 그 리소스를 우리가 원하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투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환경과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결과물이 성적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성적이 100점이고 A수당인 친구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멍청하고 뭐 머리가 좋고가 아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멘탈 리소스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제가 마지막으로 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 이 멘탈 리소스를 보존을 하려면은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A와 B라는 작업에 각각 5분, 5분이 드는데, 그러면 A와 B를 다 끝내는데, 하나하나 끝내는데 10분씩 드는데, A와 B를 동시에 처리해 하면은 시간이 20분, 30분씩 걸려요.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인간이 단어를 외울 때 껌을 씹으면서, 껌이란 것은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 사이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동화가 된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외우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0%나 더 적게 외워요. 그러면 당연히 더 복잡한 작업과 병행해서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연비가 안 좋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느냐? 두 번째는 인간이 고도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25분에서 50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50분이 넘어가는데도 공부를 계속한다라는 것은 나의 처리 능력이 바닥을 기고 있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하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의 이런 집중도가 회복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꼭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50분 하고 10분 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그 3번 개념과 어느 정도 컨플릭트가 생기는데, 내가 쉬고 나서 다시 공부로 돌아올 때 마찰력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그 마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고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약회사에 다니는데, 아, 내가 토익이 필요하다라고 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토익을 못 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멍청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 친구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야, 너왜못 따는 것 같냐? 아, 나는 공부가 역시 안 맞는 애인가 봐. 나는 그래서 학점도 별로 안 좋았고, 뭐,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본 건, 너 혹시 방에 뭐 있니? 그 친구 컴퓨터 있대요, 방에. 그 옆에 TV 있지 않니? TV도 있대요. 그러면 저도 공부 못 해요. 네. 환경을, 조성을 꼭 해주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은, 그러한 내가 목적한 그 공간과는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할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공부 방법, 더 빨리 배우고 더 많이 배우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배우는 거고, 그걸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팁몇 가지를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키워드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굉장히 짧게 나갈 거예요. 메타인지란 것은 무엇이냐면, 각각 정의는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 학생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여기에 있는 학생분들보다 내가 한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공부를 할수 있는지는 훨씬 더 정확하게 제가 계량해낼 수 있어요. 저는 몇 문제 몇 페이지를 풀수 있다라고 한 시간 안에 생각을 하는 그 양이, 지금 학생분들께서 나는 한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공부를 할수 있어
하는 양보다 훨씬 더 제가 정확하게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깜냥, 소위 말하는 내 능력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해야지 하는데 공부를 처음 하는 애가 하루에 단어 50개씩 외울 거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저 처음에 공부할 때 아, 그냥 나는 오늘 2시간 앉아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소크라테스 아저씨가 얘기하시듯이 너 자신을 알라. 네, 자기 자신을 아는 선에서 공부를 하셔야지 빨리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무지에 대한 인식. 되게 말은 거창한데 그냥 내가 멍청하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공부를 하면 모르는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모르는 것들을 배워나갈 거고 항상 나는 무지하다는 것과 싸워나가야 돼요. 근데 일부 학생들의 경우, 제가 가르쳐봤던 일부 학생들이나 다른 친구들의 경우 내가 멍청하고 내가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심지어 대학교 교수님들조차도 자기의 분야에 대해서는 정통하지만 그 외의 분야, 뭐 차량,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세요. 인간은 누구나 다 무지합니다. 무지라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극복해 나가야 될 대상인 것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은 공부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내가 낮은 성적을 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데 공부를 처음 하는데 성적이 낮게 나오지 않길 바라면 그것은 모순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빨리 배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냥 편하게 나는 그냥 굉장히 멍청한 사람이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학 점수가 17점이었죠. 제가 수학 수업을 배우는데 GCSE 레벨에서 배우는 것들을 몰라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비웃었어요. 그 중에서 옥스브리지 간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은 자신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아, 나 이런 걸 모르면 안 되는데 하고 질문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다 질문했어요. 아무리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왜냐면은 나는 내가 그걸 모르는 이유는 내가 그냥 멍청해서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면 더 나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적이 나왔었죠. 세 번째는 안다는 것의 정의. 제가 이제 뭐 학사 들어가는 학생 입장에서 뭐 되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별거 아닙니다. 안다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 알지, 모르는 부분은 배우고 아는 부분은 아 그냥 아는 대로 냅두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데 안다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내가 이걸 아는 것 같은데 시험 봤는데 틀렸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언을 좀 드리자면 파인만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리처드 파인만 씨가 쓰셨던 방법인데 내가 5살짜리한테 이 개념을 설명시킨다라고 생각해보고 설명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설명이 가능하고 내가 이 5살짜리를 이해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당신이 이해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성을 설명을 하게 되면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아, 나 이 부분에서 좀 흐릿하네. 이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네를 계속 느끼면서 슬라이드를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흐릿한 부분, 이 잘 모르겠는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만 다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정의할 때는 물론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 내가 안다라는 기준점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점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Feynman method, 뭐 파인만 방법이라고 하나요? 뭐 유튜브나 이런 것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더 빨리 배우는 방법의 마지막에 학문이라는 것이라고 해놨는데 뭐 저 학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학생이에요. 근데도 굳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각각 과목 학문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연역 추론이 누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역 추론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그 위에 새로운 사실들을 뽑아내고 그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사실을 다시 합쳐서 새로운 사실을 또 뽑아내고 이런 것들이 시간에 걸쳐서 쌓여져 온 게 학문이라고 보거든요. 각 과목별로 특징적인 추론의 경향이 있어요. 이 과목은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구나. 이 과목은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구나 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수학에서 미분이 있죠. 미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 미적분학을 배운 뭐 수학과 학생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이해한 바로는 DX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수학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논리 그 자체고 형식 논리학이니까요. 수학에서는 한치의 논리적 틈도 없어야 되는데 변화량을 비교하려다 보니까 두 지점을 필요로 하는 거고 왜냐하면 변화를 비교한다는 것은 변화가 필요한 거 변화는 두 지점이 있어야 되고 그 두 지점 사이의 변화량을 최대한 오차 없이 측정해내려면 이 지점이 최대한 가까워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거는 움직이지 않을 때고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면 또다시 변화란 걸 측정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수학적 장치로서 dx, 델타 x가 개발이, 뭐, 델타 x라는 툴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dx가 등장한 배경에 앞서서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단 한치의 논리적 오류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이 수학이라는 과목만의 특징적인 추론의 경향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속도가 점점 붙을 거예요. 아, 여기서는 이 과목에 따르면 이쪽 방향으로 추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텍스북을 읽었는데 그 텍스북에 그렇게 써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추론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면은 선생님한테 그 부분에 질문을 하면 선생님 거기서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게 후술을 할 인터뷰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어요. 파편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배우기 때문에요.